중앙합동신문센터. 유가려 씨가 6달 동안 갇혀 허위 자백을 한 곳이고 한종수라는 탈북자가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자살했다는 곳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십 차례 거듭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시설과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탈북자들의 위장탈북 여부를 조사하는 이 시설은 그동안 간첩 조작의 산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이곳에 수용돼 최장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길면 수개월, 짧으면 일주일 정도를 달력도 없고 CCTV로 샤워실 내부까지 감시를 받으며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1인실에서 국정원 조사관들의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1인실에서 여러 달 조사받은 끝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회피 약물을 받아와 국정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다는 간첩 혐의 피고인도 합심센터 직원의 강요를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뉴스타파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28일 오후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시설과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조사실도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서 법률 상담을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방침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다른 수사관들, 조사관들에게 공개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다른 조사관들이 내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내부형 개방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개선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앙합동신문센터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또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뭐 인권보호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법률 전문가가 국정원 직원인 변호사일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전문가인 법률가가 외부에 알릴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 직원법상 뭐 기밀누설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거나 외부 기관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 보이사 직파간첩이라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홍보 씨 변호인단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행정조사를 하는 기관임에도 사실상 수사를 함으로써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처럼 조사와 수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행태야말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근본적인 문제였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조사만 하고 수사를 할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지 뭐 최근에 어떤 문제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뭐 증거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조작 사건들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조사하다가 갑자기 수사로 전환되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또 영장 없이 구금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뭐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름과 시설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개편으로는 중앙합동신문센터를 둘러싸고 불거진 많은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